플리를 이용한 동력 전달 장치를 알아보고 동력 전달 비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전직 기후계의 전선과 전동 기후계의 전선을 같은 색깔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끼워주도록 합니다. 빨간색 전선이 빨간색 전선끼리 만나도록 전동기의 축에 풀리를 끼워줍니다. 우드락 A에 B와 C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아랫부분에 우드락 D를 바닥에 끼워주어서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E를 자동차의 앞부분에 끼워주십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전동기와 전직기후계를 우드락 A에 사진과 같이 붙여주도록 합니다. 건전지를 끼워주고 붙여주도록 합니다. 남는 전선은 휴먼 테이프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바퀴 축에 바퀴를 끼우고 풀리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바퀴를 먼저 끼우고 풀리를 끼울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드락 BC의 사진처럼 바퀴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풀리와 풀리를 서로 고무줄을 끼워서 연결해 줍니다. 이때 풀리의 홈에 고무줄을 잘 끼워주도록 합니다. 우드락 F와 G를 자동차 위에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직기계의 스위치를 온시켜서 작동시켜 보도록 합니다.